급진 가라데는 실제 타격을 해요. 1등을 했었어요. 140km까지 들어봤었어요. 잠시만요. 친구가 진짜 너무 좋은데 이 친구 한번 만나면은 아, 너무 좋다고 할 텐데 요즘에는 사실 헬스장 기부천사가 되었어요. 다이어트가 없는 세상을 꿈꾸거든요. 다이어트 없는 세상이라는 게 뭐냐면 11년째 운동 습관 성형 중인 단호의 마스터 코치 베니 코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인가 6학년 때 처음으로 태권도장에 갔어요. 태권도가 너무 배우고 싶어가지고 엄마 쫄라가지고 처음으로 운동했던 게 기억이 나고요. 고등학교 1학년 때 혹시 더 파이팅이라는 만화 아세요? 그걸 보고 아, 복싱이 너무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. 그래가지고 고1 때 복싱을 배웠어요.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뭐 특공무술? 아 맞다. 고3 때 수능 보고 나서 시간이 좀 남잖아요. 그때 급진 가라데라고 하세요. 정통 가라데는 타격을 하기 전에 딱 돌아오는 그런 겨루기 형태인데 급진 가라데는 실제 타격을 해요. 이게 근데 너무 저한테 잘 맞는 거예요. 잠시만요. 또 열심히 했어요. 그랬더니 배운 지 한 3개월 만에 대회를 나가가지고 물론 여성 무도인들이 별로 없기도 했지만 1등을 했었어요. 그리고 한 1년 정도 한 뒤에 오키나와의 대회를 참전한 적도 있었어요.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보면은 좋아했던 게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. 주변에서 너 체대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잘 안 들었거든요. 근데 뭔가 진로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시기가 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뭘까 생각해보니까 역시 난 운동을 좋아하는 것 같아 해가지고 경호학과를 가게 되었어요. 그냥 운동이 좋아가지고 운동하러 놀러 다니고 했던 것 같은데 운동을 습관으로 만들고 뭔가 체계적으로 했던 시기가 국가공인 유일한 체육 자격증이 있어요. 나시나 탑을 입고 포즈를 취해야 되는 이런 실기시험이 있는 거예요. 저는 한 번도 탑이나 나시를 입어본 적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부터 식단이랑 운동을 체계적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. 운동을 하면서 몸을 바꿔본 일이 처음이었었거든요. 너무 신기했어요.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몸이 진짜 바뀌는구나. 근육이 내 몸에 있네? 너무 재밌는 거예요. 그래서 사진도 되게 많이 찍고 몸이 변하는 맛을 느끼니까 운동이랑 식단도 더 막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고 트레이너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열심히 했는데 몸이 변하는 것도 재밌었지만 무게를 다루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. 데드리프트라는 운동 혹시 알고 계세요? 들어올리는 운동인데 제가 그 운동을 좋아해요. 한창 잘 먹고 운동할 때는 140kg까지 들어봤었어요. 140kg까지 안 들어도 괜찮아요. 본인의 몸무게 정도로만 들어도 충분합니다. 무리하시면 안 돼요.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. 왜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거나 도전하거나 새로운 걸 하려고 할 때 마음이랑 머리는 하고 싶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몸이 못 따라줄 때가 있잖아요. 내가 체력적으로 이걸 할 수 있을까? 내가 이걸 견딜 수 있을까? 버틸 수 있을까? 그런 한계점을 깨주는 게 전 운동이라고 생각해요. 자기 효능감 이라고 생각해요. 이 자기 효능감은 어떠한 일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신념을 얘기하거든요. 자신감? 운동이라는 거는 내가 스스로 나한테 스트레스를 줘서 그걸 견뎌내는 일이잖아요.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강도를 올리고 이겨내다 보니까 나는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효능감이 좀 높아지거든요. 그래서 운동뿐만이 아니라 이걸 넘어서서 그냥 삶에서 어떠한 영역에서도 나는 할 수 있어라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. 네! 습관이 되었어요. 습관이 되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헬스장 기부천사가 되었어요. 마음은 예전처럼 매일매일 꾸준하게 막 몇 시간씩 하고 싶은데 운동을 너무 좋아했을 때 몸을 생각 안 하고 너무 무리하게 한 거예요. 어깨나 고관절이나 이런 몸이 안 좋은 데가 있어가지고 혼자 운동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상태여서 저도 이제 전문 지도를 받으면서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제가 습관이 되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몸 상태에 따라서 제가 필요하면은 그때그때 운동을 해요. 아, 오늘은 어깨가 뻐근한 것 같아 하면은 가슴이나 상체 주변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거울로 보니까 엉덩이가 좀 많이 납작해진 것 같아 하면은 엉덩이에 좀 집중하는 운동을 조금 한다거나 시간을 딱 잡아서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조금씩 내 몸 상태에 따라서 그때그때 운동을 하는 편이라서 운동 자체는 습관이 들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. 턱걸이요! 턱걸이! 아시죠? 이렇게 턱걸이. 턱걸이가 재밌는 이유가 이걸 했을 때 진짜 성취감이 엄청나요. 위에서 이렇게 딱 올려다보는 이 느낌이랑 내 몸을 내가 내 힘으로 온전히 들어올렸다라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턱걸이를 가장 좋아해요. 그리고 제가 2017년도에 바디 프로필을 찍었었거든요. 그때는 무게를 드는 웨이트 트레이닝보다 바디 웨이트 트레이닝을 좀 더 많이 했어요. 뭐 팔굽혀펴기랑 턱걸이. 그때 처음에 준비할 때는 내 몸 하나 들어올리는 게 겨우였는데 살이 빠지고 운동 강도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끝에 갔을 때 10개로 올라가더라고요. 와, 그때 기분은 정말 여러분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.
사실 그냥 경험으로 생각해보면은 운동 능력에 그냥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. 체중이 빠진다거나 몸에 집중한 것보다 운동을 하면서 빼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냥 운동 자체에 실력 향상에 좀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. 턱걸이가 1개에서 10개로 올라가는 거, 뭐 팔굽혀 펴기를 5개도 힘들었는데 5개가 편해지고 막 무릎도 펼 수 있게 되고, 혹은 내가 무게를 들면은 무게가 점점 올라가는 거, 이런 것들을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계속 진행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추가로 거울에 보이는 그냥 눈바디나 체성분 검사 같은 거를 해서 변화를 좀 봤던 거? 체중은 잘 안 쟀었던 것 같아요. 있죠. 이제 그런 날에는 보통 운동을 할 양을 정해놓잖아요. 뭐 30분 혹은 60분? 그러면 진짜 너무 하기 싫은 날은 시작만 해요. 그래서 어떤 날은 진짜 10분만 러닝머신 그냥 걷고 끝냈을 때도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 하지는 않고 조금만 하자라는 식의 내 자신이랑 타협을 하는 거? 지금은 불안하지는 않는데 예전에 불안했던 적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럴 때는 계획을 다시 짰어요. 지금 내가 하는 이런 플랜이 나한테 좀 버거운 게 아닐까? 나한테 잘 안 맞는 게 아닐까? 너무 무리하게 세웠나? 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계획을 다시 짰던 것 같아요. 사실 운동을 막 다른 외적인 이유로 못했을 때 나는 왜 못했을까 이렇게 자책하는 게 저한테는 별로더라고요. 어차피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다음에 운동하는 그 날에 뭐 10분이나 아니면 운동의 횟수를 더 늘린다거나, 혹은 원래는 토요일에 쉬는 날인데 운동을 한다거나 좀 메꾸기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런 상황들이 사실 매일 있진 않잖아요. 그래서 그런 이벤트들은 그대로 그냥 흘려보내요. 그냥 흘려보내고 나는 다시 내 루틴대로 시작하고 내 몸을 관찰하고 내 몸에 필요한 운동을 계속 그냥 꾸준히 하는 거? 운동 습관은 만들고 싶은데 운동이 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.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운동을 했을 때 정말 좋은 이유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, 근데 이거 하면 좋을까?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? 그러면서 다른 데로 자꾸 눈을 돌리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운동에 대한 확신을 얻었으면 좋겠어요. 그게 운동에 관련된 책을 사서 볼 수도 있는 거고, 주변에 운동을 뭐 잘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알 수도 있는 거고, 저는 운동이 왜 좋은지 아니까 그냥 운동하는 순간순간마다 마치 보약 먹는 느낌처럼 운동을 하거든요. 그래서 운동에 대한 확신 이 좀 생기면 여러분도 운동 습관을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개인적인 의미랑 직업적인 의미가 있는데요. 개인적인 의미로는 내가 내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, 내 두 팔과 두 다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어디든 가고 뭐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. 직업적인 의미로는 저는 가르치는 걸 좋아하거든요. 운동을 여러분께 이제 전달해드리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, 운동은 마치 친구 같은 존재예요. 소개시켜주고 싶은 친구?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진짜 너무 좋은데 이 친구 한번 만나면은 아, 너무 좋다고 할 텐데, 다른 사람들이 이 친구를 만나기에는 아직은 좀 어색하고 경계하고 그런 것들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잘하고 싶어요. 그리고 사실 제가 꿈꾸는 세상이 있어요. 다이어트가 없는 세상을 꿈꾸거든요. 다이어트 없는 세상이라는 게 뭐냐면, 우리가 태어나면서 마치 숨을 쉬듯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다이어트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죠. 그래서 먹는 것도 너무 당연하게 건강한 음식들이 내 식탁에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져 있고, 운동하는 것도 삶의 일부처럼 그냥 자연스럽게.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막 수다 떨거나 얘기할 때 운동해야 되는데 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그게 아니라 아, 이번에는 무슨 운동하지? 요즘에 어떤 운동이 좋아? 이런 대화가 일어나는 세상이 되는 게 제 꿈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운동 친구 만나주실 거죠?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!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